한 환자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한 70대 정도. 이분은 한 5년 전부터 원인 모르는 가려움증, 피부의 가려움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밤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려움이 심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던 분이신데요. 일단은 뭐 가려움증에 다른 원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고요. 뭐 알러지나 그런 검사에서는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었고요. 주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다른 가려움증을 일으킬 만한 약물이라든지 다른 원인은 없는 그런 상태여서 줄기세포 수액 치료를 통해서 이런 면역, 일종의 알러지 반응, 가려움증도 이런 과도한 면역 반응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해진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줄기세포 수액 치료와 이런 가려움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수액 치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물을 사용했었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이런 가려움증, 피부 가려움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약 치료를 동시에 했던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내원 당일에 줄기세포 수액 치료와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는 수액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등을 하고 그 당일부터 가려움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수면을 취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50% 이상 증상이 호전됐다고 하셨었고요. 그리고 한 5일 정도 입원을 하셨었는데 퇴원 당시에는 가려움증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그런 남은 상태로 퇴원을 하셨고요. 현재는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가려움증이 거의 소실돼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데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한 분 계셨고, 이제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5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얼굴에 미용 시술을 받은 뒤에 반창고 같은 걸 붙이셨는데, 이 반창고를 다시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부에 약간 손상이 일어나면서 그 뒤로 안면 홍조가 굉장히 심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1년 동안을 안면 홍조로 고생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입원 치료를 하셨었고,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줄기세포 수액 치료를 하셨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되는 약물, 그 수액 치료로 어느 정도 호전이 되셨었는데, 그 이상 호전은 없고, 또 시간이 또 지나면 홍조가 다시 처음처럼은 아니지만 좀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1개월 이상을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제가 줄기세포 수액 치료를 권해드려서 줄기세포 수액 치료를 하셨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수액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그 얼굴 홍조 부위에 주사로 직접 줄기세포 주입을 해드렸는데, 그 뒤로는 홍조가 많이 가라앉고 재발하지 않고 현재 외래에서 치료를 하고 계신데, 처음보다 거의 많이 호전된 상태로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이제 그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셨고,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전신에서 안 아픈 관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셨는데요. 물론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항류마티스 약물도 사용을 했지만, 줄기세포 수액 치료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염증을 완화시키고, 줄기세포 수액 치료가 재생 효과도 있기 때문에 관절의 변형을 예방한다든지 그런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염증이 완화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수액 치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류마티스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이 있을 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굳이 이런 질환이 없더라도 굉장히 심한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줄기세포 수액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